저희 팀은 앨리스 플랫폼에 사용되는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개발합니다.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온라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라이브 코딩, 라이브 스트리밍, 컨테이너 기반 실습 환경, AI 학습 도우미 등 최신 최고의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또한 단연에 걸쳐 수집된 학생들의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외 유명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대학들과 활발하게 협력하며 진행한 연구 내용들을 플랫폼에 적용하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앨리스는 2015년 카이스트 머신러닝 캠프에서 시작되어 이후 카이스트에서 전교생 1학년 필수 과목인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의 실습 플랫폼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학생들이 손코딩 시험지를 통해 시험을 치렀고 조교들은 시험이 끝나면 수동으로 책점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과 조교 모두의 시간이 낭비되는 불편함을 초래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학습 도우미 및 자동 채점 기능을 탑재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자신의 PC나 노트북을 사용하여 코딩을 수행할 수 있었고 조교들은 자동 채점 기능을 활용하여 더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저희 앨리스는 온라인 화상 강의를 개발하여 사용자들에게 훨씬 더 편리하고 접근성이 높은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통적인 온라인 화상 강의를 제공했었는데 화상 강의 중에 발생하는 높은 지연 시간 때문에 학생과 교육자 간의 자연스러운 대화나 토론이 방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WebRTC 기술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WebRTC는 웹브라우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피어 간의 실시간 통신을 구현하기 위한 네트워크 프로토콜로 기본적으로 피어투피어 통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화상 강의와 같은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는 P2P 통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간의 P2P 통신이 아닌 미디어 서버를 중앙에 두고 사용자 미디어 서버 간의 P2P 통신을 구축하여 미디어 스트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대역폭을 절약하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최적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웹브라우저, 모바일 앱, 기기 간의 호환성을 지원하여 사용자가 다양한 플랫폼과 환경에서 화상 강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앨리스는 미디어 서버를 직접 구축하여 높은 화질과 안정성은 물론 교육 환경에 최적화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는 앨리스 강의실에 접속하고 마이크, 웹캠 혹은 화면 공유를 활성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그널 서버를 통해 WebRTC 피어 간의 연결이 설정되며 피어 간 정보가 교환됩니다. 시그널 서버는 피어 간의 상태와 통신 정보를 전달하며 연결 설정을 중개합니다. 다음으로 피어 간 연결을 구축하기 위해 ICE 프로토콜을 활용합니다. ICE 프로토콜은 두 피어 간의 최적의 통신 경로를 찾아주어 공유기나 방화벽과 같은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WebRTC 연결이 성립되면 실제 미디어 데이터는 브라우저와 미디어 서버 간에 직접 전송됩니다. 미디어 서버는 수신한 미디어 데이터를 복제하여 모든 참가자의 브라우저로 포워딩하며 또한 화상 강의 중에 발생한 비디오 및 오디오 스트림을 녹화합니다. 화상 강의가 끝나면 녹화된 영상은 플랫폼에 자동으로 업로드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복습이 필요할 때 이 녹화된 영상을 유용하게 활용합니다. WebRTC를 활용한 온라인 화상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교육자로부터 신속한 피드백을 받고 밀접하게 소통하여 더 풍부한 학습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데 있어 실습은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앨리스는 프로그래밍 교육의 필수적인 실습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실습이라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실습의 형태는 CLI를 바탕으로 작성한 코드를 실행시킨 뒤 글자 입력을 넣으면 결과물이 글자 형태로 출력되는 실습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다양한 목적에 따라 CLI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입출력을 가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PC를 사용할 때 자연스럽게 접하는 GUI 프로그래밍, 그리고 물리적인 모터나 센서를 제어하는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그리고 웹 프로그래밍, 그리고 AI 연구를 위한 기계학습 프로그래밍 등이 있습니다. 저희 앨리스 플랫폼은 이러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실습을 통해 검증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확장성 있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앨리스에서 모든 실습은 학습자의 장비가 아닌 앨리스 코드 실행 서버에서 실행됩니다. 이 방식 덕분에 학습자는 시간과 공간을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실습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습자는 지하철에서 태블릿을 통해 앨리스 플랫폼에 접속하여 고성능 GPU가 필요한 AI 모델링 실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서버 기반의 코드 실행 아키텍처는 실습 환경의 개발 과정을 단순화하여 이를 통해 앨리스는 다양한 교육 과정에서 최적화된 실습 환경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습 컨테이너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습 컨테이너는 학습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즉시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사용 상태로 대기 중인 컨테이너는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코드 실행 서버는 다수의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클러스터는 Azure나 AWS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는 물론 앨리스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GPU 데이터 센터에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앨리스는 실습 환경의 종류, 필요한 자원의 크기, 클러스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어떤 클러스터에 어떤 실습 컨테이너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계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컨테이너 스케줄러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제품의 품질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코드리뷰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스쿼드 내에서 자율적으로 코드리뷰를 진행하는데요. 리뷰 과정에서는 주로 비즈니스 로직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분산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팀원분들이 파이서닉한 스타일로 코드를 작성하셨는지 혹은 모듈 간 책임 분리가 잘 이루어졌는지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해봅니다. 앨리스에서는 프로젝트 리더십이라는 가치를 강조하는데요. 모든 팀에게 자기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가 시작하기 전에 각 팀은 회사에 주어진 과업과 기대되는 성과를 고려해서 다음 분기에 수행할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합니다.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내는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는 개개인에게 동기부여와 책임감, 그리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합니다. 예전에 결제 관련 스프린트를 진행할 때에는 제가 개발을 진행하여 리뷰를 받는 입장이었는데요. 팀원분들께서 이 부분은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할 수 있다, 혹은 비동기 서버에서는 IO 바운드 작업을 이벤트 루프로 넘기는 게 좋다 등 여러 코멘트를 달아주셔서 100개 넘게 달렸던 기억이 있네요. 뿐만 아니라 팀 간의 기술 공유와 협력을 위해 매주 팀 단위로 업무 공유 세미나를 주최합니다. 이 세미나는 데이터베이스, API 모델링, 기술 스택 선택과 같은 주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팀은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관련 배경, 선택한 방식의 장단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고 다른 팀은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누며 해결책을 논의합니다. 이를 통해 세미나를 주최한 팀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고 최상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며 다른 팀의 구성원들도 관련된 업무 지식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 요구사항과 성능 사이에서 트레이드오프를 찾고 제품의 품질을 개선시키는 걸 즐기시는 분께서 합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리더십과 세미나 문화는 개개인과 팀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저희 팀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저희 문화와 적합한 성장에 목마르고 자신의 잠재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싶으신 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앨리스 플랫폼 솔루션은 처음 개발 단계부터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보안, 교육 방법 등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왔습니다. 지난해 미국 시애틀에 법인을 설립했고 현재는 동남아시아와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와 더불어 앨리스는 GPU 및 NPU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인 앨리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앨리스는 교육 서비스와 GPU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하여 교육과 산업의 DX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교육과 산업의 혁신을 이끄실 역량 있는 개발자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